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오래간만에 많이 깜짝 놀랐었을 거예요. 아마 시장은 미국장이 멕시코에 대한 국경 봉쇄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을 벌였냐면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멕시코에 관세 인상을 6월 10일 5%, 7월 1일 10%, 8월 1일 15%, 9월 1일 20%, 10월 1일 25% 인상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늘은 환율도 떨어지면서 잠깐 볼까요? 강한 상승을 줬어요. 환율을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락하면서 그죠? 상당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뭐 문제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누구죠? 외인들은 매수세를 가담할 수밖에 없죠. 그죠? 돈이 보이니까. 이거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강하게 코스닥 색깔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코스닥을 속성을 바꿀까요? 이렇게 보니까 코스피가 상당히 코스닥 코스피가 공이 올랐죠 오늘. 자 코스피는 코스닥은 지금 별로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지금 환율이 하락하면서. 투자 집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수다 매매 종합이 역시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인들이 오늘 2,900억 거의 3,000억대의 매수가 담하고 기관은 금융 투자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엄청난 매도를 강했습니다. 그만큼 펀드 환매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으로 발되고 대신 또 오늘 연기금이 의외로 2,391억이라는 엄청난 매수를 코스피에서 감행하면서 금융투자가 매도한 것을 다 받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또 이제 신용이 너무 많이 늘어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건데요. 신용이 지수가 떨어질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대체 잔고가 55.4조, 참 55조 4천억, 증시 하락이 한 달 사이에 무려 2조 8천억이 증가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개인들이 신용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종합지수가 그래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줬고요. 또 코스닥 역시 뭐 지난번에 뭐 어떤 분이 뭐 1800포인트 간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은 뭐죠? 이 오래된 매물대가 이게 엄청난 매물대인데 이걸 깨고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아마 이게 저점에 임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서히 하락을 멈추는가 보이더니 오늘 강력하게 늘어서 환율이 또 많이 떨어뜨리면서 굉장히 외인들이 매수하다 보면서 지수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럼 미국장은 어려운데 그럼 미국장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하락했던 업종별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락했던 전기차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죠.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5G가 계속 나가서 5G 장비주들이 계속 나가서 뭐 오늘도 물론 뭐 나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또 스마트폰 수혜주도 오늘 강하게 나갔어. 스마트폰 수혜도 강하게 나갔던 것이 또 얘도 그렇고 에이스 테크라든지 요거는 오늘 떨어뜨렸나요? 조금 올랐지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와이솔도 역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대덕전자 역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 뭐 대덕전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덕 GDS를 합병하면서
제덕지 뒤에 써가지고 있는 그 PCB 만드는 기능, 자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대덕지수의 기능을 대덕전자가 합병하면서 좋은 결과로 가져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또 스마트폰이 상당히 화웨이 제재 이후에 잘 팔린다는 것 때문에 역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고 가고요. 거기다 아울러 이제 당연히 차세대 먹거리 전자 그죠? 그 전기 전자보다도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그 기술 그것이 앞으로의 2차 전 뭐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저들한테 삼성 SDI를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력하게 좀 올랐죠. 자 볼까요? 예, 오늘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3일 연속 올라오면서 60일을 올라타는 멋진 모습을 보여서 이걸 들고 가야 된다.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또 매수해서 들고 가라 끊임없이 말씀해 드렸고요. 또 삼성전자가 당연히 삼성전자 갤럭시폰이 많이 팔리고 5G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실적 개선된 LG전자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LG전자를 매수해서 지금 잘 가고 있지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늘 아주 이쁘게 나갔습니다. 꾸준히 올라가서 계속 더 사라 그랬더니 우리 전문가님 전자 우선주하고 본주하고 합칠까요? 괜찮습니다. 괜히 수수료 주면서 어차피 산 거를 그럴 필요 없이 강력하게 보유하고 가라. 오늘 신고가를 행사해서 우리 유리원이 아주 멋지게 기분이 좋았을 것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수소 그 다음에 전기차가 가면서 수소 전기차도 조금씩 예,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일진다이아라든지 그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로스다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코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풍국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 관계없이 또 이번에 삼성전자가 차량용 프로세스 엑시노트 오토를 지난번에 아우디의 1조원을 넘는 수출한 이후에 다시 테슬라 모델 SX의 모두 3개에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갔나요? 예. 네페스는 뭐 워낙 잘 가고 있고요. 보면 네페스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가 우리 이제 유리원하고 계속 끊임없이 추천해서 한 것이 텔레칩스입니다. 예, 텔레칩스가 실적 개선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지요.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데 괜찮나요? 여러분의 팁으로 드리니까 깎아줄 때 매수해서 욕심내지 말고요. 그냥 분할 매수로 천천히 들고 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그 지금 캄보디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 베트남까지 홍콩까지 완전 번져서 상당히 어려운 동물 백신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특히 이글벳이 예, 연일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뭐 대체제도 있고 동물 백신에서 뭐 제1바이오 따라가는 매수는 별로 좋지 않죠. 아직은 뭐 넘어가질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대체제도는 이제 옷 그러면 돼지고기 팔리는 것 때문에 다시 닭이 나가지 않냐 그래서 뭐 마니커 뭐 하림 뭐 이런 걸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그런 걸 따라가서 매수해서 수익을 낸다. 예, 이틀 올랐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제 돈 돼지고기를 갖다가 그죠 이게 통조림을 만드는 돈육 우리 손 FNG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도 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예, 테마주를 따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기업이 수익을 내면서 실적 것에는 상당히 강하게 놓는 것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 또한 시장이 폭락한 이후에 업황의 사이클이 변하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나는 것이 언제나 시장 역사가 그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요령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증권주가 이렇게 주도주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면서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은 메르츠 종금증권인데요. 예, 그죠. 많이 떨어뜨렸는데요. 요즘에 이제 급히 나가는 것이 한국, 금융지주. 예, 이런 것이 이제 강하게 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증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으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큰 주도주로 생각하진 마시고 매수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은 나빠 보이지 않은데,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 소식은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증권거래사가 오늘부터, 예, 그죠? 하락했죠. 그래서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포인트에서 0.25포인트, 0.05포인트를 인하해서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자. 거기다가 이제 그 대지열병 때문에 나갔던 것이 백광 소재도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이게 다 우리 종목 사가지고 지금 가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운 것이면 이런 것을 매수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실적이 너무 부진한 종목을, 그렇죠? 이것이 차트상으로 간다고 이런 걸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폭락이 온다는 거죠. 그럼 얘가 과연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지금 3분기 연속, 그 다음에 역시 ROE도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되죠? 예, 영업이익을 못 내는 적자 전환 대금으로 다 어떻게 해요? 수익가치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또 ROE가 마이너스로 커지면서 성장가치가 마이너스로 커지고요. 또 역시 자기자본이 점점 줄어드는 기업을 여러분이 투자해서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급등 나가는 걸 먹기 위해서 여기다가 많이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다. 우리 의원도 이걸 사가지고 사실은 지금 50% 손실나서 자르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수많은 종목들을 추천받으면 가장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뭐죠? 차트상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기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석 투자로 가라는 얘기는 돈을 버는 기업인지는 일단 확인하자. 물론 재료로서 단기 트레이더로 오늘 사서 내일 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괜찮지만, 중장기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급등 나가기를 바라고 매수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수익을 크게 가져간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덕전자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갔을지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럼 대덕전자가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죠? 영업이익이 폭발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스마트폰 수혜주로다가 더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갈 때 큰 수익을 낸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자, 미세먼지주 역시 오늘도 강력하게 나갔는데, 위닉스. 그죠? 자, 이런 거죠. 뭐죠? 위닉스, 또, 누구죠? 크린 앤 사이언스. 자,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가는 것은 뭐냐면, 그만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또, 에코 마케팅도 한번 볼까요? 에코 마케팅.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죠?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절대로 정별 가는데 어디가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잘라버리지 마라. 더 간다. 기업을 믿어라. 기업을 믿는 것이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인데, 자그마치 지금 PBR이 무려 7.78까지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프로를 내서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매수가 가는데 여러분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큰 수익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좋은 주식이 갈 때, 그죠? 정배율로 갈 때는 강력하게 들고 가서 어디까지 갈지 미리 점치지 말고, 그죠? 꽃이 필 때까지 강력하게 매수해서 가면 큰 수익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미리 단정적으로 100%만 나가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근데 지금 100% 이후에 지금 얼마가 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잘라버려서 큰 수익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100% 이후에 얼마 나갔나? 벌써 82% 나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때 배짱과 용기가 있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 내는 것은 놓쳐버리고 또 바닥에 있다고 그걸 샀다가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놓친다는 거예요. 조금 조정하면 자 조정하면 아파하시고 좋은 종목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조정하면 아파하시고 못 들고 간다. 자 삼성전자는 그래서 엑시노트 5토로다 비메모리 반도체 가서 우리가 사서 간 종목이 바로 텔레칩스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강력하게 가고 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자라서 우리는 들고 간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큰 수익을 내는지 반드시 그거를 깨우쳐야만 됩니다.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기보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면서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조종을 받더라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걸 잘하기만 하시면 좋은 종목을 붙들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도 생깁니다. 대부분의 그 추천주들을 보면 테마와 그 다음에 부실이 종목이라도 차트상 너무 이쁘면 마구마구 추천받아서 매수할 때 큰 수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 오늘 뭐 건설주 역시도 대림산업은 아주 뭐 신고가 행진을 가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자 힌트를 봤으면 어떤 종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지 자 보이죠? 그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이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서 꾸준히 이어지는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아직도 차트 보고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가질 것이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는 거죠. 자, 저는 끊임없이 유료원들 또는 무료원들한테 강조했던 것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부자 되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듯이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도 이뿐만 아니라 또 뭐죠? 어려움을 갖게 만든 종목이 또 뭐 있냐면 데코엔이라든지 그죠? 예. 자, 이런 종목들을 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매수한다든지 또 필링크라든지 이건 좀 낫나요? 자,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상한가를 바라보고 예, 여기서 매수해서 또 갈 것이다. 이만한 그저 상승을 했으면 그만한 엘리어트 파동에 일어나서 대하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대폭락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원리를 못 듣다 보니까 예,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주도주에 속하고 있는 종목들이 5G 장비주와 그 다음에 섬유의복의 일부 종목과 그 다음에 또 뭐가 가고 있나요? 스마트폰 수혜주와 서사 수소 전기차에 대한 반등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이 목재 역시 우상향하고 있다. 특히 골판지가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고 있어서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언제나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해서 행복한 투자라고 부자가 되는 길로 가겠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종목, 자 어떤 종목이라고 그랬죠? 역시 시스템 반도체를 중요시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더 좋은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이 좋은 종목이라고 욕심내서 그죠? 몰빵하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유튜브에서 들어보다 보면 부실 종목에서 순수 준다고 세상에 몰빵 치르라고 하는 수많은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내용으로다가 이럴 때 여러분이 잘못 부실한 종목을 몰빵해서 예 손실을 내고 아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제 방에도 지금 요즘에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키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 비중의 원칙, 두 번째 분산의 원칙, 세 번째 자금관리 원칙을 지켜간다면 여러분은 평생 시장에 살아남아서 부자로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